옆에 보면 신동엽 씨죠. 네, 맞아요. 예. 거기서 언제? 저 여의도. 선생님이세요. 예쁘다고만 소지섭과 대위 동기, 23년 차 배우 정인섭. 어린 시절 깜찍한 외모로 성인 배우 못지않은 연기력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우리 인섭 씨가 우리 선생님이에요. 정 선생님. 예, 예. 우리 세미 씨는 또 전작, 전전작도 그렇고 MBC랑 연이 깊어요, 그죠? 네, MBC 출입증도 나올 예정이라고. 네, 네. 예. 우리 손호주 씨는 어때요? 뭐, MBC 또 오랜만에 오셨죠? 아, 네네네. 네, 예. 아니, 저는 아무래도 또 이 주변 분들이 레디에테리우스 촬영 현장에 뭐 커피차랄지 이런 것도 막 보내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 또. 네, 연서이가 보내줬었고요. 아, 그쵸, 그쵸. 윤호도 준비하고 있고. 아, 준비하고 있고. 커피, 간식 뭐 어떤 거? 근데 아마 그 밥 종류도 많은데. 어쩐지 소지섭 씨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지? 지목 토크 한번 해볼까요? 첫인상과 살짝 좀 달랐던 사람이 있다. 하나, 둘, 셋!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. 소진섭 씨 선택 안 하실 거예요? 어, 저는. 아, 그래요? 스스로를. 아, 고민, 저는 고민 중이었어요. 아니, 세 분 다 소진섭 씨 한 거예요? 네. 오! 손호주 씨 왜요?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. 천하의 소진섭마저 긴장시키 배우들의 대답? 정겨우세요. 네, 네. 네트워크이 생각보다. 아, 음악을 또 좋아하시잖아요.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, 네. 생각보다 코미디에 대한 욕심도. 키아누 리브스를 입는 거 하는 액션 연기! 듯했으나 예. 적당미가 뿜뿜하죠? 그의 코믹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 순발력 제로에! 자, 보세요. 편히! 아유, 이렇게 또. 자, 코피 투혼까지 불사합니다. 굉장히 재밌어요. 서로 함께 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 저는 어쨌든 다 이제 처음 맞아요. 이제 작품을 해보는 거라 기대감들이 저는 많았어요. 그리고 연기를 대부분 다 잘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호흡도 되게 궁금했고 캐릭터마다 잘 준비해서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연기하는 재미들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우리 인선 씨는 어떠셨어요? 전혀 이번 생에는 그렇게까지? 사실 지금도 계속 한 번씩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. 왜 포스터가 얘기를 하지? 약간 이런 주변에서 정말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죠.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는 기분이어가지고요. 저도 뭐 숟가락만 얹는. 내가 밥상이야? 내가 밥상이야? 잘 받아주셔요. 잘한다, 다들.